한동훈 장관은 친윤이라고 생각하세요? 비윤이라고 생각하세요? 반윤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규정하세요? 반윤이죠. 전륜이라면 전륜. 전륜 대통령실의 전륜. 얘기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대통령이라고 답하긴 했거든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죠. 진심이 아닌 거네요. 번역을 돌려주신다면, 번역을 해주신다면. 뭐 제가 이게 우리가 뭐 우리 당내 얘기를 너무 내밀하게 하기는 그런데요. 일단 하여간 정치 상식에 좀 어긋난 일이 많이 있었어요. 비대위원장 계실 예를 때. 예를 들면요? 그 함부로 얘기하기는 이게 좀 너무 그걸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한 개만. 예. 아, 얘기를 하셔도 돼요. 저도 아는 게 있으니까 얘기하셔야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남의 입으로 다 나오는 다 얘기일 것 같아요. 미주알만 하세요. 그럼 고주알을 미주알만 하세요. 그럼 고주알을 하지 마시고. 그거 공천 과정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대통령이 있는 여당의 경우에는 그래도 중요한 결정은 여당 당대표와 대통령 의논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 저희 정치 상식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뭐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뽑은 대표도 아니고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 비대위원장인데 조금 의외였고 그렇다면 그거는 대통령과는 같이 안 가겠다는 생각 아닌가. 그래도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 배신의 정치다. 이게 배신자 프레임을 이렇게 씌우는 거는 좀 그 공감하기 좀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크게 대통령이 뭐 뒤통수를 치거나 대놓고 비난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배신의 정치 프레임에 나경원 의원도 약간 초반에는 좀 이렇게 동조를 하셨거든요. 국정인에 대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거는 당연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닌가. 자신을 20년 동안 키웠던 그런 은혜에 대해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이것을 배신해도 되는 겁니까? 당원들을 배신하고 당정관계를 충돌하면서 어떤 신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건가요? 대통령실의 반응이 뭡니까? 전륜입니다. 전륜. 전륜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당시하고 관계를 예. 절단했다는 겁니다. 절단된 그런 신뢰 없는 관계 속에서 예. 어떻게 당정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제가 국민을 위한 배신에는 제가 당연히 이해한다. 국민을 위한 배신이라면. 근데 사심을 위한 배신이라는 말을 표현했었죠. 네. 그러니까 꼭 대통령 말을 왜 안 따랐냐 따랐냐가 아닙니다. 예. 적어도 뭐 어떤 결정을 하는데 그래도 미리 논의를 해야 된다든지 우리의 정치 상식하고는 좀 굉장히 반했어요.